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났잖아요. 아~ 아, 그래 뭐 제 입으로 뭐 굳이 말하지 말고 뭐 어떻게 좀 진전이 된 연예인도 있었나요?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콘서트 초대하고 그러면 가수네? 네 가수네. 그러면 얘기 더 해주세요. 한결 나으세요. 그러니까 저기요. 또 연장자순인가요? 예, 연장자순 아니세요. 제가 좀 우리 1회만 보필해드려야 일단, 됩니다. 일단 1회만 예. 아우 아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죠? 그러니까 지치신 분 없죠? 네! 살짝 지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, 지금? 네? 살짝 지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, 지금? 네? 네? 자꾸 시선을 왜 저한테 붙이세요? 아, 지금? 초콜릿 먹었다고요, 지금? 군인을 잡고 있는 카메라 감독님이 누군지 아직 파악 못했죠? 나 몰라요. 이러면 실패입니다, 벌써. 아, 어떡해. 왜 몰라요? 아, 몰랐어. 누가 나를 잡고 있는지 소통하셔야 돼요. 예? 어, 여기 제 거 아니에요? 네, 주황색? 그쵸? 여기, 아, 여기에요? 네, 저 감독님. 죄송해요, 감독님. 요분 아니십니까, 요분? 요분이죠. 그러니까요. 난 자연스럽게 하려고 또 확인 안 하고 들어왔지. 원샷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감독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하신 거 없어요, 감독님? 아, 오케이? 아, 일단, 예, 네, 뭐. 계속 감독님이랑 소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예, 앉으시셨죠? 네. 자, 목소리 톤 살짝 올리시고. 아재라! 낯설다, 이런 분위기. 어, 너무 낯설다. 진짜. 지금 저 최현정 조금 분발해 줘야 되고요. 그레이스 최! 웰컴! 취하라! 또 챙긴다! 또 챙긴다! 또 챙겨! 내가 MBC 라인 챙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사 다닐 때부터 저렇게 희마리가 없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너무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또 챙겨, 또 챙겨. 이제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허심탄회한 그런 좀 얘기들을 나눠봅니다. 네. 사실은 누군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, 네. 나를 알아야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, 자, 일상을 한번 좀 볼까 해요. 너무 잘 찍어 왔잖아요. 아, 홍콩도 나와요? 난리 날 거야. 아, 진짜? 진짜요? 최초 공개. 최초 공개. 잠깐, 그럼 남편분 나오시나요? 아, 목소리 출연해요? 대박! 너무 궁금했어요. 자, 아, 홍콩 댁 우리 강수정 씨의 홍콩 라이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사실 뭐 보여줄 건 별로 없어요. 뭘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거야 도대체? 뭘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거야 도대체? 풍성한데요? 플렉스죠, 플렉스. 이쪽은 이제 밥을 먹는 식탁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루인데요. 약간 좀 옛날 방식, 옛날 방식. 썰렁하네요. 텔레비전도 없고, 소파 있고. 그래서 파초가 좀 많이 있어요. 저희 남편님 파초 사랑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스프레이를 들고 칙칙 소리 때문에 제가 깬답니다. 깬답니다! 자,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. 기분은 아주 좋은데 하필이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계속 안개가 껴서 그렇게 멋진 장면이 나오시는 거예요. 홍콩은 집값도 비싸고 막 전셋값도 비싸다는데. 어, 홍콩은 진짜 그 면적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죠. 아니 그래도 그 동네도 엄청 부촌 아니에요? 아 부촌이죠. 완전 부촌이죠. 근데 그 아파트 전체 다 렌트예요. 그래서 저도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. 월세예요. 월세 내고 있어요. 세도 비싸죠, 세도. 비쌉니다. 네, 비싸요. 그리고 여기 1년에 한두 번 쓰는 바베큐 그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화초사랑, 남편이랑 화초사랑 탭도 있고 저희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바질과 이쪽이 아들 코너, 이쪽은 남편 코너 되겠습니다. 아니, 아들이 사랑하는 바질이 뭐냐고! 아이, 부끄럽다. 저건 남편 코너 어색해, 뭐야. 어색해. 저 M본부에서 박상원의 얼굴인가 뭐 그런 거 같아요. 아, 이게 옛날 스타일이었어요? 윤은 아주 좋네요.
하고 있어? 앵글에 사랑이 있어요.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요. 한 몇 시간 후면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데 짐 싸려면 아직 멀었네요. 되게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되는데요. 이 마음 가득 담아 한국으로 가겠습니다. 나중에 봬요. 말투 뭐야? 홍콩 말투가 따로 있는 거예요? 왜 괜찮잖아요. 이 마음 가득 담아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저는 서울로 떠납니다. 자, 이제 도착했습니다. 누구를 만나러 가셨지? 언니. 언니. 와. 말른 거 봐. 언니. 예능 쪽에 한 획을 그으셨던 분들이죠. 한국에 오시면 무조건 뵙구나. 좀 뵙는 스타일. 여걸파이브 알아요, 우리 김수미 씨? 네. 어떻게 알아요? 6살 때였어요. 봤다고? 봤을 리가 없는데? 제가 8, 9살 때. 그때 진짜 봤네. 근데 봤던 것 같아. 그때 엑스맨이랑 이런 프로가 엄청 인기 많았어. 맞아. 그때만 해도 뭐 9시 뉴스 앵커라든가 네네. 열린음악회 네네. 이런 대형 교양 그런 MC를 하는 게 이제 여자 아나운서들의 이제 꿈이 많았었는데 정코스였죠. 예능으로 지금. 그때 말이 생겼죠. 아나테이너라는. 맞아. 생겨나면서.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거예요, 지금? 입사할 때부터 워낙에 얼짱 아나운서로 막 그 화제를 불러 오랜만에 해서 입사를 해서 예능국에서 난리가 났었죠. 들어왔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쓰겠다고 한참 그럴 때. 부럽다. 아니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났잖아요. 그리고 제 입으로 먹지 말아줘. 뭐 어떻게 좀 진전이 된 연예인도 있었나요?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콘서트 초대하고 그러면 네. 가수네. 네. 가수네. 그러면 얘기 더 해주세요. 그러면 아니요 그냥 가서 보고 뭐 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. 이은이 나랑 안 맞아요. 예. 해봤어. 수정아 약간 너 약간 진짜 이제 약간 부르주아 냄새 난다. 나 있는 거 다 달고 왔어. 그래? 나를 있어 보이려고. 하나 달라고 나왔어. 언니 세무서 갈 것 같은 복장인데. 액세서리 다 빼고 있어. 세무서 할 때. 나 재미 없을 거라고. 그럼 시작합시다. 수정아 네가 오늘 와서 폭탄 두 개만 터뜨려라. 뭘 어떻게 해야 돼? 그래. 30만 가자. 30만. 그래. 네가 곧 헤어진다든지. 네가 곧 헤어진다든지. 나는 불어. 사이 좋은데. 불화를 막 일부러 만들 수가 없고. 이거 어떡하지? 어그로라고 하죠, 어그로. 어그로를 좀 끌어달라. 어그로님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선희 씨하고 강수정 씨 나왔습니다. 강수정! 아, 우리 강수정님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? 지금요? 13년. 13년. 돌아올 때 됐네. 11년 살았는데. 제가 좀 더 오래? 근데 아니 왜 그 정도 살면 10개월. 매콤하네요. 언니들이 저렇게 쎄. 많이 놀랬지? 지금 오자마자 나 요즘 방송은 이런 건가? 아니야 우리 방송이 그래 여자만 있으면 미간에 주문